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뱅뱅이 요것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청소할 세레밭기도 있고 음악에 빠지는 요것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첫 번째 시간에 보려고 했다가 못 봤던 동영상이 있지, 그죠? 이걸 하나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학교폭력 가운데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건 언어폭력입니다. 이번 정순실 사태 역시 가해자가 언어로 피해 학생에게 큰 고통을 강한 경우인데 입증과 처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동급생에게 좌파 빨갱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 더럽고 냄새난다 같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엄연한 학교폭력임이 인정돼 전학 조치됐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 신고 가운데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많습니다. 신체폭력의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외모나 성격 비하에서 출발해 집단 따돌림으로 확대되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게 제일 너무 마음이 많이 무서웠었는데 걔네들이 저희 아들을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너가 X같이 생긴 X는 나가서 X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반복되는 폭언과 욕설을 겪는 피해자들은 극도의 자기 비하와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의 경우 눈에 보이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아이 치료,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친구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그 피해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간신히 목격자의 증언과 SNS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해도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경우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부른 별명이고 피해 학생이 웃어넘긴 적도 있다 같은 논리로 학교의 징계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완결이 될 때까지 이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교를 못 다니고 전학 가는 경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학생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별명을 부르고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도 그 당사자 학생은 그냥 웃어 넘긴 적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 학생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게 우스워서 웃었을까? 아니야. 왜? 하도 어이가 없고 하도 너무 절망적이라서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피식 웃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안 웃으면은 내 자신이 위로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보고 웃었으니까 장난이다? 그 친구한테 장난한 거다? 그 친구의 피해 사실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더 나쁜 거예요. 두 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두 번.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너 왜 그렇게 나한테 별명 불러?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뭐 이 새끼야 하고 다시 또 실제적인 폭행을 가하니까 그게 2차 보복이 두려워서 그냥 웃어주는 것 뿐이에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어서 동영상 하나 더 보고 갈게요. 학교폭력이 어느 때부턴가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해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나쁜 마음을 먹거나 혹은 재미삼아 엄청난 일을 벌이고 피해 학생은 인격이 무너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직접 만나지도 물리력을 쓰지도 않지만 그 폭력성은 얼마나 위험한지 한 고교생의 사연을 통해 보시죠. 추적보도 후 이자연 기자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300이고 그날따라 이제 엄마도 가자 해서 이제 셋이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자려고 와 그리고 들여보낸 게 마지막이에요. 평소처럼 학교 기숙사로 씩씩하게 돌아간 막내 아들을 엄마는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손으로 절박하게 쓴 쪽지 한 장을 남긴 채 고등학교 1학년 이현섭 군은 지난해 6월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쪽지엔 하늘만 보면 울고 싶다. 안 괜찮으니 도와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군을 괴롭힌 건 한 달 전 지역 또래 사이에서 퍼진 오해와 소문이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인 한 학생이 이 군이 친구 여자친구와 놀러 갔다며 SNS에 일명 저격글을 올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거를 커서 나르고 그걸 애들이 보고 현석이도 스스로 자기가 되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할 만큼 아이들이 취급을 하니까 자해를 할 만큼 고통은 심해졌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살고 있어서 안 보였고 아무 일 없듯이 너무 열심히 잘해서 괜찮아 보였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엄마는 괴롭힘의 증거를 찾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SNS는 24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사라지는 데다 다른 SNS의 존재는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 계정이 있었다, 단톡방이 있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들어가서 조사를 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 없었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을 보며 엄마는 아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기분을 한 사람이 느꼈겠구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는 따돌림이나 강제로 대화방에 초대해 욕을 퍼붓는 일명 떼카와 카톡 감옥, 피해자의 얼굴을 영상과 합성해 퍼뜨리는 방식까지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해 학생은 보복을 위해 혹은 그저 재밌어서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잘 남지 않는 탓에 괴롭힘을 빨리 알아차리기도 어려워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디지털 시대의 손쉬운 괴롭힘에 희생되는 학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어느 때부터인가? 자, 우리가 영상자료 두 개를 보면서 느끼는 점들은 사실은 이 가해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고의성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상대방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안 해요. 너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런데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겪는 그 고통이 죽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소하게 내가 내 감정대로 상대방한테 말을 내뱉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괴롭히는 거 그거 내가 생각하는 몇 배 이상의 상대방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한테도 다시 또 몇 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옛말에 돈 들지 않는 말이면 좋게 하라고 했어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더라도 서로 좋은 이야기, 덕담 이렇게 해야지. 야, 이 재수 없는 것은 나가 뒤져라. 그러면 그거 듣는 그 재수 없는 놈은 가만히 있겠어요? 니가 나가 뒤져라 하고 다시 또 이야기하는. 그러면 서로 뒤져라 하다 보면 옆에서 와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17명의 여학생 남학생이 한 명의 여학생을 그 6개월 동안 괴롭혀가지고 그 여학생이 공황 상태가 와서 2년 동안을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사례는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모아서 할게요. 자, 이 학교폭력은 가면 갈수록 점점 진흥화되고 교묘해지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도 알아. 아, 이렇게 하면 걸린다 안 걸린다는 걸. 그래서 이 학교폭력은 옛날에는 단순한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싸움이고 신체폭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주 잔인하게 엄밀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패턴이 바뀌었어. 그냥 욱해서 한 대 빡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당하는 사람도 가장 힘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친구 하나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한 친구를 쳐다보면 나도 괴로운 거예요. 서로 부둥켜안고 그냥 울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사소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집에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큰 친구들은 학교에 와서도 남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남을 사랑해 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두 친구가 얘기했다시피 배려심을 가져요. 아,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자, 학교폭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외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우울감을 가져오고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인생의 실패감을 맛보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어떤 학생은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분이 나니까 자기 손톱으로 자기 온몸을 다 긁은 애가 있어요.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긁은 애들도 있어요. 특히 사춘기.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사춘기, 2학년은 극단적인 사춘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민한 그 시기에 정신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학교폭력까지 연결되버리면은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살과 자해. 그 다음에 이것이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돼요. 가해자가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고 가해자가 돼서도 안 돼요. 자, 피해 후유증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애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중에 다음에 선생님이 해결책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학교 가기가 싫어요. 학교 가봐야 재미가 없어. 친구들이 나 따돌림하고 화장실에서 나 뒷담화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 눈치 주고 또 힘센 친구가 옆에 와서 괜히 뒤통수 조았긴 하고 발로 그득차고 학교 와도 재밌겠어요 이게?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등교 거부까지 하는 저 공동체 생활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이런 생활이 돼요. 이게 안 넘어가나? 자, 그러면은 가해하는 친구한테 너는 왜 학교폭력을 그렇게 행사를 했느냐 라고 쭉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싫었어. 옛날에는 재미나 장난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것은 줄어들고 그냥 상대방이 싫어서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장난삼아 네하고 내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또 주변에서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불의의 상황이 생기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넘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학교 폭력에 대한 사례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야기할게요. 나도 언젠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나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여기에 이야기는 익명으로 다 선생님이 가명을 한 거예요. 심상우는 조승인의 숙제를 대신 풀어준다고 하면서 조승인이 가지고 있는 샤프를 빼앗고 조승인이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숙제를 풀어준다는 조건으로 볼펜도 가져가고 연필도 가져가고 지우개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상우는 조승인의 가방에 있는 도복과 이게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 도복과 도복띠를 꺼내가지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 두 명하고 같이 넘어갔네 이거. 그래서 이 아마 이 조승인이라는 친구가 태권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노란 띠니까 뭐 검은 띠 2품 3품이 아니고 만약에 그랬으면 조승인한테 맞았겠지 그죠? 근데 노란 띠라는 이유로
계속 놀리고 그 이 방관이라는 친구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웃은 거야. 그 상황을 말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당한 조승현이라는 친구가 학교 선생님한테 누가 누구가 계속적으로 내 물건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힘들어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하고 담임선생님 이야기한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그걸 학폭으로 접수를 해서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원에서 이 친구들 전부 다 교내봉사 20시간 받았어요. 여러분들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다 알고 있지 그죠?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또 다른 사례. 이 김무식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좀 학교 실장인 것 같아. 놀이터에서 놀이터 100바퀴를 뛰게 하고 팔굽혀펴기를 50번씩 쪘어. 자기가 다 힘약한 친구한테. 그래서 김무식이는 뭐라고 했느냐. 아니 선생님 내가 걔를 괴롭힌 게 아니고 걔가 약해 보이니까 체력 단련 시키려고 그 놀이터 100바퀴 뛰게 하고 팔굽혀펴기 50회를 시켰대. 하고 싶으면 본인이나 해야지. 왜 싫다는 사람을 시켜. 응? 이 강요예요 강요. 이 친구도 결국은 본인은 친구를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게 더 나쁜 거예요 사실. 그 애가 뛰면서 핵핵 끌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죠? 팔굽혀펴기 하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약을 올렸을 거야. 결국은 학폭 조치받아가지고 이 친구는 사회봉사 보냈어요. 왜? 그 학교의 일장인데 이 친구는 그거 말고도 그 전과가 있었어요. 사회봉사가 있어요. 이거 생활기록 보러 갑니다. 생활기록 보러 가면은 2년 동안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음 밑에 친구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 그죠? 요걸 하고 수차례 전화를 해서 진짜로 축구시장 똑바로 행동해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사례를 설명했던 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예, 학교 교실 내에서 애들이 장난치는 거죠. 처음에는 장난이었어요. 플라스틱 카드를 날리고 막 그러다가 이 김수민은 플라스틱 카드를 날렸고 이게 박일환이라는 친구의 얼굴에 맞았어요. 카드 한 장이 날아오면서 이 카드 던지 아니지 던지는 거 하다가 얼굴에 맞아서 화가 박에 맞은 친구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카드를 죽고 있는데 야 그러지 마 하고 뒤에 등짝을 한 대 손바닥으로 때린 거예요. 한 대 쳤는데 그러자 김수민이가 바로 발로 맞은 얼굴 맞은 애 옆구리를 두 대 가격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애는 아니 자기가 맞아서 카드에 맞아서 억울했는데다가 다시 발길 일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학교 명백한 학교 폭력이니까. 그래서 이 생활부에 가서 너 학폭으로 신고할 테니까 생활부가 찾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 가면 죽는다 하고 죽방 날린다고 주먹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2차 보복이죠. 그죠? 그리고 같은 날 스포츠 시간에 다시 또 이 김수민이가 박일환이를 때린 것을 자랑삼아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나 누구누구 때렸다 하고. 그러면은 맞은 박일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김수민이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왜? 카드를 날려서 박일환이 얼굴에 맞아서 막 빨리 뛰어가가지고 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카드 날리다 보니 내 얼굴에 맞았는데 진짜 미안해 괜찮냐 괜찮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박일환이 웃으면서 아 괜찮아 알았어 다음 조심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똥낀 방귀낀 놈이 성질 낸다고 카드 날려서 남의 얼굴에 맞게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가 발길질을 차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생활부 가자고 그럴 때는 김수민이가 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야 돼. 아하 이러다가 내가 학폭으로 걸릴 수 있구나. 바로 박일환이 붙잡고 아 미안하다 야 진짜 야 우리 친구 아니냐 나 진짜 미안해 집에 갈때 집에 갈때 핫도그 두 개 사가지고 너 하나 줄게 알았지 우리 화해하자 하고 빨리 화해를 했어야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죽방 날리겠다고 다시 위협을 가해. 그리고 자기가 친구를 때린 걸 자랑삼아 이야기를 해. 이거는 정말 무식하고 바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학폭이 발생되면은 김수민 같은 이런 호구짓을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건 학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방과 후 수업은 학원에 가잖아요. 학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도 학교에서 처리를 해요. 근데 학원에서 수학시간이었던 것 같아. 자꾸 이제 힘이 약한 애가 있었는데
두 명 중에 수학 문제를 누가 잘 푸느냐 가지고 자존심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자존심이 경쟁이 붙었는데 김영훈이라는 애가 나성진 학생의 머리를 계속 뒤통수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팔 옆에 툭 치고 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가 뒤에 붙어있으니까 시계 보려고 뒤돌리면은 이마박을 손으로 툭 치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장난삼아 툭툭 쳤는데 맞은 사람은 괴롭잖아. 근데 김영훈이라는 애가 덩치가 커요. 그 말빨이 세, 얘가. 말을 잘해. 말빨도 세고, 나름대로 이게 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마진애는 말도 못하고, 야, 야, 너 그러지 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라는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영훈이라는 애는 또 다른 애한테 오늘 나 나성진이 뒤통수 몇 대 때렸다? 머리 몇 대 때렸어? 하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성진이라는 학생은 신고를 못했어요. 왜? 김영훈이가 보복할까봐.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뒤에 여학생이 학교 담임선생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김영훈이가 학원 다니는데 나성진이 계속 뒤통수 때리고 공부할 때 괴롭히네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그걸 알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괴롭힌 게 나옵니다. 때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학폭산으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김영훈이라는 학생은 계속 거짓말로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때린 적도 없다. 때린 적도 없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학원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손이 뻗치지 않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탄로나가지고 이 정도면 그냥 서면 사과하고 접촉금지만 받으면 되는데 사회봉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는 채로. 그래서 사소하게 그냥 장난삼아 툭툭 치고 때리는 것도 요거는 선생님 이야기했지 그죠? 이야기했던 사례인데 이 도찰해가지고 남학생한테 사진 전송했던 이 여학생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 6시간 받았어요. 이 특별교육은 부모님이랑 같이 받아야 돼요. 학생이 특별교육 받으면 부모도 같이 특별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학생끼리 있었던 사건인데 박채은하고 송다희가 카톡방에서 서로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좋다 이제 우리 둘은 서로 생따자 하고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이 같이 어울리던 윤미나라는 애하고 김진아라는 애도 박채은이하고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 송다희가 워낙 애가 사교직이야. 사교직이가지고 미리 이 윤민하고 김진아한테 손을 써가지고 내 편으로 다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박채은이한테 계속 갈구는 거지. 계속 갈구는 거야. 그래서 박채은이는 친구들한테 떨궈진 거야. 한마디로 떨궈져서 학급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면은 얘들 세 명이 와가지고 너 채은이하고 놀면은 우리 같이 안 논다? 이런 식으로 돌려버린 거야. 박채은 학생은 학교 다닐 맛이 나겠어요? 다닐 맛이 안 나지. 학교 다니기 싫은 거야. 그렇게 집에서 생각하고 학교 생각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와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을 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오바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엄마는 몰랐지 그 사건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애가 이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라는 정황증거가 있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처리된 이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이 두 학생은, 남학생 두 명은 유치원 때부터 친구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얼마나 친한 친구야. 이 두 학생은 엄마 아버지는 친형제처럼 서로 이모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이모라고 부르고 삼촌으로 부를 정도로 어머님 아버님도 굉장히 친했고 여름철에 휴가를 갈 때면은 두 가족이 같이 캠핑을 가서 같이 생활했어요. 친형제처럼 지냈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 한 친구가 덩치가 커진 거예요. 힘이 세졌어. 근데 힘이 작고 약한 애가 한 번은 얼굴에 멍자국이 생긴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보고 이상하다. 너 얼굴이 왜 그래? 하니까 공에 축구공에 맞아서 그랬대요. 아니 축구공에 맞아서는 얼굴 전체가 이렇게 포르케 뭉들어야지 1분만 뭉들면 안 되거든.
근데 지나가는 사이에 이야기하다가 선생님 우리 반 애가 축구에 맞았다는데 뼈가 아무래도 이게 눈 옆에 뼈가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서 그게 생활부 옆에 있던 생활부 선생님이 듣게 됐어요. 생활부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듣고 잊어먹었는데 지나가다가 그 학생을 보니까 어? 진짜 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부 선생님은 운동을 했던 선생님이라서 그렇죠 좀 관심이 있었던가 봐.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 멍 들었어? 아니 공에 맞았어요. 아니 막 공에 맞았는데 왜 이쪽만 이렇게 멍이 들어? 이상하잖아. 너 일로 와봐. 공에 맞은 자국이 아닌데? 그러다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 진짜 공에 맞았어? 누구한테 맞았어? 언제 맞았어? 추궁을 하니까 이 학생이 아파트 계단 내려오다가 밑에서 넘어졌대. 아니 계단에서 넘어지면은 여기만 멍등이 아니고 이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확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만 멍드니까. 그래서 계속 이 학생은 계속 둘러대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맞았으니 어떻게 돼? 가정폭력이잖아. 그 담임선생님한테 어떻게 아버지가 애를 때리는데 멍이 들도록 때리느냐 확인해봐라. 그때는 아버지가 자기는 지금까지 애를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얘는 거짓말했어요. 이게 뭔가 있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게 돼가지고 경찰 지구대까지 얘를 데리고 갔어요. 혹시나 지역 범죄 조직의 깡패들한테 맞은 줄 알고.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는 맞은 바가 없다. 맞은 바가 없다. 했다가 집요하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이 학생이 이 수시로 그 친하게 진짜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한테 금품갈취를 2만원, 3만원, 5천원 수시로 용돈 받으면 다한테 갖다 주는 게한테 120만원 가까이 돈을 뜯겼고 맞은 이유도 없어. 집에 가서 초인종 3번 눌렀다고 3대 때리고 늦게 왔다고 때리고 엄마한테 꾸준한 듣고 왔다고 또 성결한다고 때리고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그 양쪽의 엄마 아버지를 같이 학교에 모시고 와서 사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눈에서 피눈물을 흘려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가깝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어머니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이거는 뭐냐. 이 폭력을 가했던 이 친구는 장난삼아 처음에 슬슬 했던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한 이 친구는 처음에 그럴 때 이 친구가 처음에 장난삼아 툭 치고 돈 가져오라고 그럴 때 야 나 돈 없어. 그리고 너 지난번에 돈 빌려간 거 돈 갚아야지 왜 안 갚아? 그거 안 갚기 전 돈 안 줘? 뚝 때리면 야 때리지 마 이 새끼야 아파. 너도 맞아볼래? 하고 달라들어야 돼. 그리고 계속 때리면은 선생님이나 집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돼. 아이 누구누구는 짜증나게 자꾸 나만 보면 돈만 달라고 그러고 나만 보면 때려. 아이 짜증나 죽겠어.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힘든데요. 저 친구랑 진짜 친한 친구거든요. 굉장히 친한데 유치원 때부터 친했는데 제가 요새 갑자기 막 날 주워받기 시작하는데 아 힘들어요 선생님. 그렇다고 내가 제가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나도 때릴 수도 없고 아 미치겠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해결해 줘.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몇 달을 참고 지내온 거예요. 몇 달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주먹으로 얘기를 그냥 한 대 맞은 거예요. 이게 빗 맞아가지고 광대뼈인데 맞아서 다행이지 눈을 정통으로 때리면요 눈 주변에 안화골질이라고 이 눈 주변에 뼈가 부러지면은 평생 깁스도 못해. 왜? 눈 어떻게 깁스를 해 이걸. 그냥 부러지면 부러진 채로 다 살아야 돼. 이게 나중에 수술해가지고 뼈 부러진 거 붙여야 되는데 우연찮게 주먹을 한 대 때리면 그냥 부러져요. 이런 식으로 폭력은 작은 것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좀 지혜롭고 현명했더라면 다 신고를 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럼 처음부터 신고를 안 했냐? 아 그러다 말 줄 알았지요. 그냥 이번만 넘어가면 다음엔 안 그럴 줄 알았대.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안 할 줄 알았대. 그러면 집에 부모한테 이야기해줘 왜 안 했냐? 그때 맞은 피해 학생 엄마가 아팠을 때예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근데 엄마가 아파가지고 이것까지 이야기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서 말을 못했대. 차라리 내가 참고 있으면은 이걸로 넘어가면 될 줄 알았대. 그리고 제가 하다가 나중에 안 할 줄 알았대.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나중에 이 어머니 아버지는 피눈물 흘리고 돌아섰어요. 결국 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받고 다른 지역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최근에 우리 학교폭력에 자주 발생하는 사안은 이 성폭력 사안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선배 남학생하고 후배 여학생이 만나면 이런 성추행 사건이 종종 발생됩니다. 뭐 싫은데도 껴안고 강제로 뽀뽀하고 그다음 노래방 가서 몸 더듬고 이거 나중에는 보면은 남학생을 조사할 때 물어보면은 여학생이 반발하지 않았어. 거부감을 하지 않았어. 싫다고 하지 않았어.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싫다고 이야기하면은 저 오빠가 나하고 관계를 끊을 것 같아서 나하고 사귀는 걸 끝낼 것 같아서 그게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여학생이 원치도 않는 신체 접촉을 여러 번 당해가지고 그 남학생을 조사해서 불러서 남학생 부모님도 오시라고 해서 사건 이야기 다 해주고 결국은 남학생 이제는 성폭력에 걸리면은 학교 폭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자만 들어가면은 이거는 경찰청에서 직접 와. 경찰청에서 성폭력 수사 전담만이 뛰게 돼 있어요. 바로 잡아가. 그래서 성폭력은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남학생이나 여학생, 여학생이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실수로 내가 했다면은 내가 이게 실수였다라는 걸 정말 눈물나게 빌어야 돼요. 그래서 눈물나게 빌고 싶지 않으면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참 이성의 눈이 떼지고 호기심이 갈 때 건강하고 건전한 이성의 친구가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 어른 흉내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요.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여러 명이 함께하는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공동학교 학교폭력이 여러 학교가 같이 겹쳐서 발생이 돼요. 왜? 인터넷 때문에 이게 사이버 때문에 바로 핸드폰으로서 연락해가지고 두 학교 세 학교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학원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이 아닌데도 학교 폭력이라고 내가 쟤한테 당했어요라고 이 무고성으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 뭐 큰일 납니다. 그 나중에 뭐 정보가 없어 물어보면은 일단은 신고해놓고 보자. 나중에 무고로 배치기 당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증거, 정황 증거를 다 모으고 어떻게 했는지 다 모아놔야 돼. 내가 핸드폰에 사진에서 사진, 대화 내용에서 대화 내용 다 캡처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증거로 제시해야 돼. 그거 없이 그냥 나는 학교 폭력 당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추세는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 그죠? 다음으로. 자, 오늘의 이야기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중복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언어폭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라기보다 우리만의 그냥 소통 방법인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쓰는 거죠. 그치? 맞아. 온라인으로 대화하니까 별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실제로 당해보니까 좀 되게 기분도 안 좋고 눈살도 좀 많이 찌푸러졌고요. 되게 우울해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오랫동안 힘들 것 같아요. 물리적인 폭력보다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욕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될 것 같아요. 아마도 평생? 자, 방금 언어폭력 이야기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대화들 내용들도 많이 나오지, 그죠? 여기 안 들어가면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도 버려야 돼. 친구들하고는 가끔씩이면 더 좋은 이야기고,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어 선생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 대화 내용이 따로 있고, 집에서 엄마 아버지 앞에서 하는 대화 이야기가 따로 있고, 또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의 대화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요. 세 가지 형태를 자유롭게 이렇게 구사할 수 있다고 그러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왕이면은 좋은 이야기, 좋은 말로 해야 돼요. 마지막 판에 어떤 친구가 그랬지, 그죠? 내가 당해보니까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슬라이드 보여줄 때 당하는 사람은 평생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음 거 볼까요? 여기 지금 명예훼손하고 모욕에 관련되는 것인데, 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갑은 어를 향해 나쁜 놈이 저기 오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뒤에 학생? 됩니다. 좋아요. 나중에 상품 받고 가세요. 가서.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저 촌스러운 녀석이 우리 반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장면이다 하고 반에서 큰 소리로 뜯어고 이야기했어. 명예훼손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지, 그죠? 다음, 이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진실만을 말하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된다. 틀린 말이야, 맞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렇죠. 저 뒤에 학생, 나중에 상품 받으러 와. 맨 뒤에 학생. 오케이, 땡큐. 하트를 크게 날려주네. 자, 선생님 이야기했죠, 그죠? 사실을 사실이라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실을 밝혀서 명예롭지 못한 것을 밝히게 되면은 그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돼요. 그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폭력, 모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선생님이 여러 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걸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건데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쟤도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쟤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범죄 행위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처벌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는 사실을 지원해가지고 유언비어로 날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학교폭력으로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는 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실은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제 여러분들끼리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으면 되지만은 어른이 만약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다 그러면은 벌금도 요새는 세게 맞아요. 벌금도 세게 맞아요. 옛날에는 뭐 한 100만 원, 300만 원인데 이번에 그거 범위가 더 넘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남한테 이야기했을 때 남이 기분 나빠하면은 오해가 있었다. 그때 빨리 미안하다. 그걸 내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기분 나쁘다 하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써야 돼. 내가 너한테 이만 저만 해서 너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어쩌고저쩌고 앞으로 나는 너를 좀 더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봤을 때 감동이 오는 만큼 그럴 자신 있는 사람은 대놓고 이야기해. 그런 자신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말에 내 입에서 한번 뱉어나간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게 내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친한 친구끼리는 이야기해. 둘이서 깔깔거리고 이야기해.
그랬다가 친구가 야 너 지금 뭔 소리야 하면 어 그래? 내가 좀 실수했네 너한테 진짜 미안해. 야 그런 의도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지? 또 그걸 이해해야 친구지. 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야 너 생까지 끝 하면 그런 친구는 친구를 안 해도 돼. 근데 친구끼리는 서로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줘야 되지 그죠? 자 언어폭력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야. 소문이 시작된 출처를 면밀히 알고 그다음에 사실 유무를 먼저 따져봐야 돼. 그리고 이걸 이 내용에 내가 동조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따져봐야 돼. 그리고 함부로 말을 전하면 안 돼. 내가 여기에서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을 일로 전하죠. 내가 바로 전한 내가 명예훼손이 걸려요. 절대 뭐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뒷담화에 뒷담화. 누가 뭐라고 그러던데? 누가 제가 뭐라고 그러던데? 얘는 뭐라고 그러던데? 모여가지고 와 뒷담화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뒷담화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어? 엄청 괴로운 거예요. 특히 키키키 점점점 이거 찍는 거 다 공범이에요. 공범. 싫으면은 안 해야 돼. 누팅 말이야. 누팅. 누팅도 거기 있으면 안 돼. 야 나는 이 방에서 나갈게 하고 나오면은 죄가 없어. 근데 괜히 키키키 띵띵띵 하고 좀 찍었어? 바로 공범이야. 아니 선생님 저는 그냥 하도 내용이 우스워서 그냥 키키키 해도 웃지도 못하나요? 웃으면 안 되지. 왜? 그걸 보고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마음대로 웃으면 안 되지요. 남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봐. 절대 그런 가벼운 행동을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